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은 국립수목원을 왔어요. 국립수목원에서 수지가 키즈 탐험대가 돼서 생물 탐사 활동을 할 거예요. 재미난 미션을 수행하고 미션을 완료하면 선물을 받을 수 있대요. 응? 선물을 받을 수 있대요. 수지야 열심히 해야겠지 그러면.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탐험하러 가볼까요? 네. 이제 고 해주세요. 고! 고! 뭘까요? 지수지요. 지수지. 빰빠밤빠밤빠밤. 써 있다. 탐험 본부. 지난해 탐험하고 본부로 돌아와요. 물은 수시로 마셔줘요. 곤충은 손보다 눈으로 먼저 관찰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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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수목원은 몇 번째 방문이신가요? 이게는 처음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오늘 들어갈 숲이 비밀의 숲이에요. 오, 비밀의 숲이래. 여기 수목원을 100번을 와도 10번을 와도 들어가지 못하는 숲이거든요. 근데 오늘 탐험가들을 위해서 문이 열리는 비밀의 숲입니다. 오. 네. 탐험할 준비 되셨나요? 네. 네. 땡! 우와! 지금 10시 11분. 탐험 시작! 자, 탐험에는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죠? 지도가 있어요. 오, 맞아요. 지도가 있어야 되고, 자, 지금 보시면은, 이쪽이 지금 비밀의 숲이에요. 지금 보시면 문도 있죠, 이렇게. 먼저 이 비밀의 숲의 문을 열어주실 분이, 짜잔, 누굴까요? 그래요. 나는 이게, 탐험 대장님이 계세요. 그래서 탐험 대장님을 만나서 비밀의 숲의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들고 탐험 대장님을 찾아가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신나는. 탐험 되세요. 네. 와. 수지야, 탐험 대장님을 만나야 되는데 수지가 찾아가 봐. 이걸 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축하드려요. 대장님. 네. 우리가 시간을 100분 아니라 그랬는데 여기는 게이지 말고 엄마랑 시간을 즐기다 오세요. 자, 여기 입산 통제 구역입니다. 아, 네. 여기 평소에 출입할 수 없는 곳이거든요. 오늘 탐험 대원들한테만 허락 개방된 곳이에요. 특별한 곳이거든요. 어머, 출발하세요. 네. 자, 어머. 파이팅. 웬일이야? 자, 오세요. 수지야. 어? 아니, 뱀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가라고. 풀숲에는 이렇게 땅. 왜냐면 여기는 통제 구역이라 아무나 들어올 수 없대잖아. 탐험가들만 들어갈 수 있대. 이렇게 탐험하는 사람들만. 귀엽죠? 왜? 네. 우리 오늘 탐험을 지금 이제 시작했어요. 어때? 재밌을 것 같아? 열심히 우리 탐험을 해보자고. 멧돼지를 만난다. 멧돼지를 만나면 너 어떻게 할 거야? 죽여야지. 어! 이걸. 너가 줘. 멧돼지를 만나면 제가 봉으로 싸움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공간에 왔어요. 왕과 같아. 두 번째, 두 번째 도착을 한 것 같아요. 들어봤니? 곤충 호텔? 여기 곤충 호텔이에요. 아. 근데 선생님하고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네. 선생님과 인사. 만나서 반가워요. 곤충 호텔들은 껍질에 여기 알을 날려고 찾아오는 네, 그런 곤충도 있고요. 그런 곤충들은 여기가 산란터가 되겠죠. 또 반대로 숨을 곳이 필요한 곤충들은 여기 와서 이 사이에 딱 숨으면은 어떻게 돼요? 안식처가 되겠죠. 또 그러고 여기에 배가 고파. 먹이를 잡아먹어야지. 오는 포식 곤충들은 여기가 사냥터가 되겠죠. 수지가 여기다가 스탬프 찍는 건가 봐. 어디다가? 여기서. 네, 열어주세요. 수지가 열어서. 오. 와. 일단 성공. 가자, 다음 단계로. 네. 이상한 데다 찍었어. 괜찮아. 갑시다. 파충이는 뭘까요? 메뚜기. 메뚜기 옆에서 다 들었죠? 메뚜기인데, 메뚜기인데, 메뚜기는 훌쩍훌쩍 잘 뛰죠. 못 넘었어. 오, 성공. 와, 메뚜기 옆엔. 저분은 메뚜기 선생님. 어? 저분은 메뚜기 선생님. 자, 그럼 다음 선생님 만나러 출발. 와, 여기 멋있다, 길. 엄마, 미리 빨아 시크릿 쭈쭈. 이상해. 여러분, 메뚜기로 변해라, 뿅. 변했어, 변했어. 와, 진짜 자연이지, 수지야, 여기는. 비밀의 숲이야. 여러분도 도전하세요. 저기 박스가 있어. 수지야.
저기 박스를 발견했어. 빨리 날개를 막아. 찾았어. 찾았어. 열어보자. 오, 오 미션지. 아니 아니 너무 좋아요. 난 까만 딱따구리 팀버야. 농기구 가래를 아니 검색해봐. 열매를 다른 모양이 가래를 닮았다고 해서 땡땡나무라고 불러. 가을이면 청설모가 가래 열매를 이곳저곳 숨기지. 겨울 양식으로 준비하는 거야. 숲속에는 청설모가 숨겨놓았다가 싹 나서 자란 가래 나무가 많아. 우리 딱따구리들은 가래나무 속에 애벌레를 먹게 되는 거야. 경쟁을 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얽혀 사는 것을 생태계라고 해. 그래요. 행운을 빌어. 자, 귀엽다. 까만 딱따구리 팀버가 했네. 이게 가래 열매래. 우와 신기하게 생겼어. 이거 그거 같다. 그거 호두. 응. 그지? 우리 미션은 첫 번째 미션 농기구 가래 검색, 두 번째 주변의 가래 열매 확인. 오 이렇게 가래 농기구 가래 그 가래 열매로 만든다는 거야? 그죠? 그러면 주변의 가래 열매 확인. 오 그죠? 저거 아니야? 여기에 여기 뭐 달려있는데? 여기 그지? 여기 열매 같은 게 달려있지? 그거는 너무 동그랗잖아. 아니 이렇게 생겼잖아. 응. 그럼 여기 밑에 있겠지? 이거 아니야? 아 찾았다. 그지 바로 먹어봐. 엄마 가래나무. 진짜 호두 같이 생겼어. 일로 와봐. 우리 아빠가 가래나무 열매를 반으로 쪼개 먹고 있어. 가래 엄마 나무. 우리 친구가 잣을 여기 주머니에 아오바를 담아가면 돼요. 네. 요 옆에는 또 껍질 까야 돼. 엄청 커. 찢으니까 잣이 나오죠. 오, 진짜 커. 이렇게 해서 이 잣을 떼서 여기다 담아가시면 돼요. 우와. 자, 해보세요. 아주 잘신화적인데. 와, 우리 도지 열심히 하는데. 아까 한 개. 여기 위에다 올려놔. 여기 겉에 껍질도 까는 거죠. 우리 친구 여기는 자체험하는 곳이고요. 장갑을 껴주세요. 우와 그치. 힘내고 있어. 우와 아홉 개 했어? 자 그러면은 미션 성공했으니까 우리 이제 갑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미안하다. 예. 일로 와. 딱따구리 흔적은 찾기 쉽지 않아. 쓰자. 그리고 딱따구리 모습 흉내내기. 나무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잘했으니까 와플 하나 가져가시오. 딱따구리 옆에 보여주세요. 안녕. 여기에다가 쓰지가 여기 엄마가 꽂아줘. 꽂아줘. 됐다. 됐어? 오케이. 잘했어요. 자 그러면 몇 개가 너무 남았어. 아쉬워. 자 정 아쉬워 이제 벌써? 이거 재밌었지? 응. 또 그런 거 또 있었으면 좋겠다. 그지? 우리 그러면 수자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 여섯 개나 남았어. 아 상품 상영 아니야. 자 그럼 출발해 봅시다. 출발. 이제 가을이라 날씨가 좀 시원해져서 탐험하기 딱 좋은 나비. 날씨야. 오 나비다. 나비야. 리동티도 칼라숑. 탐험가 수지를 찾아왔구나. 어, 우와 우리를 맴돌고 있어 나비가. 그러니까 왜지? 우리를 안내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어 저기도 있어. 우와 나비 많다. 수지 이거 나무 봐. 되게 멋있다. 엄청 키 크지? 수지 이 정도 키 클 수 있습니까? 나 2m 클 건데. 어. 그러면 여기 와서 나중에 서 있어. 응. 와 시원해. 어, 와, 저기가 우리가 다음 가야 할 곳이야. 진짜 여기 밤 떨어져 있다. 우와, 너무 예쁘다. 어, 너무 예쁘다. 엄마, 나 이거 찍을래. 우와, 진짜 예쁘다, 그지? 우와, 밤인 줄 알았는데 이게 밤이 아니고. 아, 네. 이 안에서 나오고 있어요. 뭐지? 이게 뭐야? 엄마가 좀 귀여웠어. 이 안에서 나오고 있어요. 하는 거. 와, 이거 봐봐, 진짜. 이 안에서 나오고 있잖아.
봐요. 반인 줄 알았는데. 내 빼볼게. 밤처럼 생겼어. 어. 아, 그러고 보니까 꼬다리가 없네. 야, 진짜 밤처럼 생겼지? 꼬다리가 우와. 없어요, 여러분. 웬 열매였어. 대박. 아, 그래서 사람들이 안 가지고 갔네. 신기하다, 그지? 와, 아, 내가 먼저 갈 거야. 짠. 수정, 우리가 열매 같은 거 많이, 열매 좀 전에 봤지? 그건가? 안녕, 난 열매야. 열매는 식물이 꽃을 피우고 꽃가루 맞이 후에 열리는 거야. 열매는 모두 꿈을 꾸고 있어. 열매는 모두 꿈을 꾼대, 수정. 나는 문어. 꿈을 꾸는 문어. 얘는 꿈을 꾸는 열매야. 탐험가님, 열매의 꿈을 도와줄래요? 어렵지 않아요. 싫습니다. 멀리 보내주세요. 미션이 칠엽수, 도토리 등 열매를 찾기야. 열매를 손 안에 꼭 쥐기. 열매 멀리 던지기. 자, 이거 칠엽수 열매를 손에 꼭 쥐고 멀리 던지래. 맞네. 오, 잘 뛴다. 되게 안 떨어지고 열매처럼 생겼으면서. 모자는 넣고 열매는 던져. 자, 열매는 던져주세요. 위로 올라가가지고 나무 꼭대기까지. 어, 그랬어? 자, 이제 여기 했고, 여기다가 이제 그걸 쓰는 거야. 열매 꿈 돕기라고 쓰는 거야. 여기는 스탬프가 없어서. 열매 꿈 돕, 어? 돕기. 자, 이제 출발합시다. 위로? 어. 계곡에 살아요. 계곡에 사는 친구들이네. 어머, 가재! 새우가 치러생겼네. 어, 가재. 오, 새우 맞아. 옆새우야, 근데. 옆으로 다니는 새우. 어. 이 계곡에서 사는 생물들이에요. 우와, 네. 우와, 수정 여기 봐. 굉장히 많죠? 예. 네. 궁금한 거 한번 물어보세요. 어디, 어, 궁금한 거. 어느 게. 제일 아니, 얘네는 궁금해요? 다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 처음 다 봐요? 네. 어, 얘는 왕잠자리 수지. 어, 얘는 알아요. 어, 봤어. 얘는 실 잠자리. 아. 어, 우리 이게 누나가 얘기하는 거는 하루살이. 아. 하루살이가 물속에 있을 때는 한 1년 정도 살고 그래요. 근데 성충으로 와서는 하루 살아. 아, 왜 못 살까요? 입이 없어. 입이 터가 돼. 먹을 수가 없어. 우리 안 먹으면 죽잖아. 얘들도 그 정도밖에 못 사는 거야. 어, 얘는요? 얘는 같은 잠자리인데 측범 잠자리 정도. 측범 잠자리. 보이지? 아, 보여? 보여, 안 보여? 꼬리. 보이지? 오. 아, 얘가 물을 쫓고, 오, 움직인다. 오. 자지. 오. 눈 보여, 안 보여? 오. 보이지? 어, 옆새우. 자, 이제 중간 점검해보세요. 오. 저희는 지금 여기까지도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남았어. 네 개 남았어? 여기. 우리 기타 놀이 식으로 해갖고, 여기 가운데다가 이렇게. 네. 여기 안에 들어오세요. 네. 같이. 네. 눈을 감고 네. 날아오세요. 어느새 마지막 미션이에요. 아,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가다니. 두 시간이 후딱 가다니. 와. 와. 감사합니다. 여기가 마지막 전이에요. 네. 이상해. 귀여워. 소리 들려? 어떻게 돼? 뚜뚜뚜뚜뚜뚜뚜뚜 하지? 어, 이걸 보내가지고 입으로 뚜뚜뚜뚜뚜 보내갖고 그게 이제 그 목이나 팔이나 또 어떻게 나뭇잎이나 그 소리가 들려서 부딪혀서 돌아오겠지? 그걸 귀로 분석해서 어, 저 녀석은 팔이구나, 저 녀석은 목이구나 알아내. 그리고 자기가 사냥을 해. 박쥐는 새끼에게 젖을 얘긴다. 네. 예. 네, 맞았어요. 수고했습니다. 와. 마지막 미션 완료했어요. 자, 미션을 다 우리가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만났던 장소에 이제 갈 건데. 수자, 우리가 이거 두 시간 동안 한 거거든? 두 시간 된 줄 알았어? 아니. 어땠어, 수지는? 굉장히 짧았어. 어, 짧았지, 시간. 나 진짜 그래. 시간 가는 줄 몰랐거든? 그리고 너무 재밌었고, 다음에 또 하고 싶어. 아, 그래? 어, 나도 재밌었어. 처음에는 어. 어, 뭐 이런 식으로 좀 싫었거든? 아, 왜? 여기 풀숲에 온다 그래서? 어, 풀숲에 벌레들도 많고 너무 싫었어. 근데 와보니까 숲이랑 더 친해지는 것 같고 너무 좋았어. 아, 그랬어? 진짜 저도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근데 벌써 두 시간이 갔더라고요? 와, 진짜 대단하다. 너무 재밌는데?
저희는 국립수목원으로 왔는데 국립수목원 말고도 다른 수목원에서도 이렇게 탐사 체험이 가능하대요. 탐사 활동이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 화면에 이게 보시고 참여를 해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 단위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너무 좋아 보였어요. 저희도 수지랑 아빠랑 그지 예지랑 다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나중에 우리 예지도 크면 같이 이렇게 참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선물을 받으러 어서 가봅시다. 그러고 덮어주세요. 네. 이제 여기까지 오게 덮어주세요. 예. 주시고 각도 각 발랐어요? 목이 물려가지고. 거기. 네, 이거 수지가. 우와. 2시 17분 탐험 종료하셨습니다. 비밀의 숲은 어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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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요. 어떤 게 좋았어요? 다시요. 다시 좋았어요. 아 그렇구나. 또 기억나는 또 생물이 있나요? 어머 밤에 있던 그 이상한 거 이거 검정색. 밤처럼 생긴 열매가 있었는데요. 아 그거 마로니? 칠엽수? 예 칠엽수요. 칠엽수. 맞아요. 칠엽수도 던졌네요. 멀리. 네. 아 잘했어요. 근데 오늘 탐험은 어땠어요? 힘들었어요? 아니요. 아니요. 역시 탐험가의 기질이. 자 여기 탐험가 축하. 그리고 지금 이거 미션 하면서 찍었던 스탬프가 사실 저희 광릉숲을 지키는 수비대원 스탬프였어요. 우리 친구도 광릉숲 수비대원이 돼서 숲도 광릉숲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미션 완료하고 선물 받고 집으로 갑니다. 안녕.